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뭘 할까 그러다가 이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 디자인, 에? 림빠 뭐 이렇게 쉬운 플랫칼라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디자인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디자인이에요. 만드는 것도 쉬워 보여요. 그런데 왜 림빠가 요거 이런 디자인은 얼마 전에도 한 것 같아요. 림빠 왜 이걸 또 가져왔죠? 분명히 님빠가 가져왔을 때는 저희들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맞아요. 요 디자인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가봉도 이렇게 한번 살짝 봐봤어요. 뭐 저 정도까지 님빠 가봉을 보셨나요? 라고 하는데 요 디자인에는 숨어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부분을 딱 봤어요. 자, 다시 앞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봤어요.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아, 요 정도 되면은, 아, 어? 이렇게 표정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패턴을 조금 아신다라고 하면. 뭐냐면, 제가 왜 이 디자인을 가져왔냐면, 얼마 전에 제가, 드롭되는 패턴도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레귤러 소매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친 디자인이 얘예요. 요렇게 지금 요기에서 잘 안 보이는데, 요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뒷부분,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에는 레귤러처럼 돼 있어요. 몸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레귤러처럼 되어 있어요. 요크랑 연결되어 있고요. 앞에 부분을 보면 드롭으로 되어 있어요. 와우. 독특하죠? 자, 이렇게 독특한데 만들어 놓으면은 예뻐요. 여러분들, 가공을 한번 제가 봤는데도 예뻐요. 직원한테 입혀봤는데도 예쁜 실루엣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뒷부분에 봤을 때는 요크로 끊어지면서 레귤런으로 되면서 앞에는 드롭으로 되어 있는 이 디자인, 아,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예쁘고 심플한 플랫 컬러, 이름을 모르실까 굉장히 제가 망설였는데, 레글런 드롭 자켓, 이런 말이 좀 이상하네요. 레글런 드롭 자켓, 하여간 그런 느낌의 자켓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재는 캐시미어들로 써도 되고 모직류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예쁘게 나와요.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거는 리버시블 핸드메이드로 만든 디자인인데 저희는 핸드메이드 원단 가르고 뭐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그냥 원단으로 해서 안감도 똑같이 넣어서 박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가봉을 해본 이유는 뭐냐면 박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박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박는 순서 알려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 잠깐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디자인은 플랫 컬러의 드롭되는 소매처럼 보이는 요 디자인이에요. 자, 앞에가 드롭되어 있는 소매고요. 자, 뒤를 이렇게 보면은 뒷부분은 레글런 소매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요크랑 연결되어 있어서 레글런 소매로 되어 있고 앞에는 드롭되는 소매. 소매는 트임이 있고요. 커프스에 트임이 있는 디자인이고요. 뒷부분은 골시로 되어 있고 요크로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에 옆에 부분에 사이드 옆에 부분에는 주머니를 넣었어요. 앞에 부분에는 단작으로 따내가지고 단작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카라는 플랫 칼라로 사용했어요. 자, 앞에 부분에도 요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품은 넉넉한 품으로 돼 있어요. 디자인 살펴봤고요. 자, 디자인은 다른 부분들은 많이 했어요. 근데 뒷판에 라인을 붙여서 앞에 부분을 조금 와서 앞에 이렇게 절개 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옆쪽에 있는 절개를 앞쪽으로 왔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주머니, 사이드 주머니를 하나 딱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단자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크도 앞뒤로 요크도 끊었어요. 그 다음에 플랫 칼라도 만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딱 보니까 요거를 패턴이 오늘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죠? 뭔가 패턴이 어려워 보이는데 저 림빠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런 디자인 패턴 한번 딱 뜨고 나잖아요. 쾌감도 있어요. 요런 거 좀 어려운다고 생각 들었던 패턴을 제가 딱 성공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도 뿌듯하고 못 뜨면 어때요? 요 밑에 가면 배고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인데 패턴 어떻게 뜨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요 디자인이죠. 요 디자인. 오늘의 포인트는 앞에는 드롭되는 소매고 뒤는 레글런 소매. 와우, 어려워 보여. 림빠
자, 어려워 보이니까 저 림바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림바만의 수업에 여러분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림바 수업에만 요런 설명 해줘요. 딴 데서 요런 설명 안 해줘요. 그죠? 자, 림바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자, 1! 그렇죠. 기장을 놓는다. 그렇죠. 기장을 놓을게요. 60cm 정도 제가 기장을 놓을 거예요. 오늘은 60cm 정도 기장을 놔볼게요. 기장 60cm 오늘 놔볼게요. 항상 두 번 체크, 60cm 기장 체크 해볼게요. 자, 기장 놨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항상 아, 립바 이제는 저도 립바처럼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뜨실 수가 있어요. 뒷판 골시로 갈 거기 때문에 원형 놓고 카피. 자, 원형 놓고 카피했어요. 그러면 일단 뭐죠? 우리 세 번째는 품을 나갈 거예요. 자, 품을 나갈 건데 림바 얘는 좀 어깨 드롭되고 좀 넉넉한 것 같아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나갈까요? 5cm 나가볼게요. 5cm 정도 나가볼게요. 자, 5cm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소매 뒷부분에 레글런이에요. 제가 그랬죠. 어깨로 갈 때는 나간 거에 반을 내려줘야지 되는데 레글런으로 돼 있어요. 나간 거에 70% 정도 내려줘야 돼요. 자, 5cm 같으니까 한 4cm만 내려볼게요. 4cm 정도 내려줄게요. 우리 핏은 H라인 똑바로 내려가 볼게요. 허리라인 여기 표시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글런을 뜰 거예요. 레글런을 뜰 거예요. 레글런 뜨는 거 우리 저번 시간인가 코스터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깨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어깨 여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통 제가 이제 2cm 이게 8cm, 7cm 정도 나가서 보통 2cm에서 2cm 정도 내려주세요라고 해요. 2cm 내려주시면 되는데 요게 있어요. 자, 2cm 내릴 때와 여기가 7cm에서 8cm 정도 나간 다음에 2cm 내릴 때와 3cm 내릴 때가 있어요. 여기 어깨 부분이 1cm 올라갈 거예요. 자, 요렇게 갈 때가 있고 3cm를 내리면은 요렇게 가요. 자, 요게 뭐가 있느냐면 2cm, 3cm로 갈수록 팔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팔이. 자, 그럼 뭔 말이냐면 3cm 정도로 가면은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에 레글런 떴을 때 여기 부분이 우는 현상이 없이 차렷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cm를 내려줘야 돼요. 자, 제가 천천히 다시 7cm 어깨에서 7cm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3cm를 내리고 어깨에서 1cm를 올렸어요. 이렇게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연결을 쭉 했어요. 3cm 내린 데랑 연결을 쭉 했어요. 자, 자기 어깨가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이제 소매를 뜰 건데, 자, 우리가 진도 여기 5cm 나가고 써드릴게요. 우리 써주신 거 5cm 나가고 4cm 내렸어요. 여기 부분이랑 얘랑 어깨, 자기 어깨랑 우리 사포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만 그리세요. 자, 그렸어요. 자, 우리가 레글러는 몸판에다가 소매를 뜨는 거예요. 소매를 뜨는데 소매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진동이 몇 cm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26cm예요. 26cm에서 8cm 뺐더니 18cm예요. 18cm가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직각을 딱 맞춰서 그려주세요. 여기가 산. 진도 빼기 8cm.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같으면 돼요. 자, 커브자로 딱 놓고 여기를 딱 쟀더니 12.5. 그럼 여기도 12.5를 딱 나가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12.5를 딱 나가서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어깨 암홀 부분 다시 한번 체크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요크를 하나 끊을 건데요. 요크는 15cm 정도 요크를 하나 끊을게요. 15cm 정도 요크를 하나 이렇게 끊을게요. 자, 그 다음에 길이를 소매 길이를 딱 체크해서 놓으주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한 58cm 정도 뭐 이렇게 소매 길이를 딱 넣어주세요.
소매 길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정도 나갈게요. 16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정도 나갈게요. 얘랑 얘랑 연결. 자, 여기 근데 요크 15cm 내린데 골시예요. 15cm 내린 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8cm가 되겠네요. 반 여기 부분이랑 요렇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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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여기랑 요 연결. 자, 닥치는 게 좀 싫으네요. 좀 살짝만 여기 굴려줄까요? 이렇게, 그렇죠. 살짝만 굴려서 이쭉 하면서 위에 부분에서 8cm, 아, 7cm 정도, 밑에서 여기서 7cm. 자, 이렇게 15cm를 쭉 오고 여기와 여기 가운데 선이랑 쫙 연결시켜줘서 저 절개로 들어갈 거예요. 얘는 뒷판을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럼 뒷판이 끝. 뒷판에다가 앞판을 딱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요 디자인 앞에 부분 잘 보세요. 단자처럼 앞에 끊어 따낼 거예요. 따낼 거예요. 그런데 4cm 정도 단작이에요. 4cm 정도 단작이기 때문에 제가 중심에 2cm를 먼저 띌게요. 자, 단작은 중심에서 2cm 나가고 또 2cm 나가는 4cm짜리 단작이에요. 4cm짜리 나가는 단작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신 다음에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에다가 뒷판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부분 배불리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여유 놔주시고요. 고정. 자, 이렇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허리선 똑같으니까 카피, 밑단 똑같으니까 카피, 옆선 똑같으니까 카피, 옆선도 이렇게 똑같이 카피. 자, 앞에 부분에 우리가 0.5, 앞길이가 뒷길이보다 0.5만, 등길이보다 0.5만 올라가서, 등길이가 여기니까 0.5 올라가시고, 밑에 부분에 1.5cm 배불림 줄게요. 자, 써드릴게요. 1.5 배불림, 0.5 뒷판보다 크게끔 올라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점. A점이 여기, A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선이랑 요 선이랑 맞는 요 점이 있어요.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맞는데 이렇게 딱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다 놓으신 다음에 요 A점을 올려서 여기 끝부분 B점에다가 맞춰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중심 똑같이 맞춘 다음에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서 B에다가 A를 딱 맞추시는 거예요. 자, 중심은 똑같이 맞으신 다음에 요 점을 여기랑 딱 맞췄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옆에를 카피할게요. 이렇게 뒷부분을 어깨를 카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어깨 부분 7cm 내려가고요. 어깨 드롭됐고요. 앞판은 지금 어깨가 이렇게 해서 드롭되는 부분을 7cm 정도를 놓을 거예요. 7cm 정도 놓고 똑같이 뒷부분도 지금 비칠 거예요. 뒷부분은 요 선이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똑같이 비치는 애 똑같이 놔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굴려주시고요. 여기 굴려주시고 똑같이 앞판도 아까 안 굴렸는데 뒷판도 여기 굴려줄게요. 뒷판도 굴려주시고요. 그럼 똑같이 지금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7cm 내려서 체크하고 이렇게 직각을 살짝 맞춰놓고 우리가 암홀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암홀을 굴려줄게요. 여기서부터 21cm 내려가서 요크 하나만 그려줄게요. 요크 하나만 그려줄게요. 자, 목 부분도 여기 부분 체크 한번 할게요. 중심에서 단작 부분 2cm 안으로 이렇게 단작 따낼 거예요.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암홀선도 여기가 이제 그 진동선도 비춰요. 카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만나는 데, 요크 만나는 데랑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자,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야 돼요.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랑 이렇게 체크했더니 12.5. 여기랑 딱 체크했더니 12.5 이렇게 나왔어요. 자, 뒷판 여기 똑같으니까 카피해 주시고요. 뒷판보다 한 1cm 정도가 작아요. 그러면 얘도 1cm 정도 평행하게끔 뒷판보다 작게끔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뒷부분은 지금 여기거든요. 뒷부분은 요 선인데 요 선부터 1cm 짧게끔 딱 그려주시면 끝. 조금 있다가 잘라가지고 앞부분을 뒤에다 붙일 거예요. 앞에 이 앞선을 지금 옆선을 앞으로 올 거예요. 5cm 정도 앞으로 온 다음에 허리선부터는 14cm 정도 여기 주머니 위치 14cm에서 여기가 3cm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손에 들어가는 분량만큼 이런 모양으로 주머니 속주머니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인데 다 끝났어요. 와우, 벌써 끝났네. 립발 래퍼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말이 너무 빨라요, 그죠? 자, 제가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0.9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잘라볼게요. 자, 앞판을 뒷판 여기 있잖아요. 뒷판 여기에다가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판을 놓고 뒷판 끝부분 소매를 여기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이렇게 소매를 붙일 거고요. 이 소매는 좀 이따가 이렇게 또 봉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판 얘랑 지금 앞판에서 띄어낸 얘랑 뒷판이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패턴이 다 끝났어요. 자, 패턴이 다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우리 플랫 컬러 너무 쉬운 컬러죠? 한 번만 후다닥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앞부분은 단작도 여러분들 단작도 지금 여기 따내셔야 되고요. 그다음 단작 따내시고 옆에 요크 여기도 짠해 주시는 거야. 아, 나 림발 바느질 쪼가리가 많은 거 너무 싫어. 그러면은 여기 그냥 안 따내셔도 되는데 요 디자인 상대라면은 이렇게 따내 주시면 되고요. 플랫 칼라 떠볼게요. 목둘레 앞판 목둘레 뒷판 목둘레 딱 재주시고요. 딱 앞둘레 쟀더니 이렇게 항상 칼라는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4cm 올라가서 체크 하나 할게요. 여기서부터 앞목 8cm 나갈게요. 여기서부터 뒷목 11cm 나갈게요. 뒷목, 앞목 나가서 직각에서 앞으로 1.5cm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직각으로 쭉 오다가 1.5cm 앞으로 나와서 8cm 카라 넓이 8cm 체크. 자, 위로 여기 4cm 올라간 데서부터 8cm 올라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8cm 올라와서 체크, 여기서 8cm 올라와서 체크. 자, 여기는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밑에 부분은 암홀자를 딱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여기 부분이 직각보다는 여기서 연결돼서 와서 살짝 이렇게 굴려주는 게 옷이 잘 놓여요. 이 모양, 요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 볼시로 해서 요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플랫 칼라까지 완벽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패턴까지 떴어요. 근데 봉제를 딱 하려고 딱 봤어요.
봉제는 제가 이 봉제를 가봉을 그냥 보면서 뭐 봉제도 크게 실은 어렵진 않아요. 순서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판 뒷판하고 앞판하고 옆선을 딱 봉제를 해요. 옆선 봉제하면서 주머니 하나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딱 주머니 못 만들면 만들지 마세요. 딱 옆에 부분 주머니 앞에 부분 주머니 만들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크랑 뒷부분이나 쭉 이렇게 품에 들고 뒷부분이랑 쭉 연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앞에 부분 여기 소매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죠? 소매 부분 따로 있는 애를 소매를 먼저 연결해 놓고 그다음 뒷부분 요크서부터 쭉 암호를 바꿔서 쭉 앞으로 와서 여기 와서 딱 여기 뾰족한 여기 각지는 데가 있어요. 가위밥 딱 주고 꺾어서 어깨 박아버리기. 그러니까 옆선을 먼저 박고, 박으면서 주머니 만들어서 옆선 박고 그 다음에 뒷 요크서부터 쭉 박아서 암홀서부터 쭉 박아가지고 앞에 암홀서부터 어깨까지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 전 소매도 딱 연결시켜 놓아 주시고요. 이렇게만 봉제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때 만들었던 식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봉제 순서만 잘 알아가지고 하는데 여기 꺾어지는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순서가 좀 헷갈려지면 안 되니까요. 순서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소매 부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판, 뒷판, 연결하면서 옆 사이드 주머니도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뒷 요크 쭉 암홀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어깨까지 딱 맞을 거야. 낯진 요크 휙 꺾어서 어깨 박아주시면 돼요. 항상 그거 있잖아요. 시작할 때, 재단하고, 재단하면은 요쪽은 한 2야드면은 돼요. 52인치 이상 될 때 2야드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림바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들 중에서는 분명히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레글런 앞에는 드롭되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리듯이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게 많이 있어요. 따끈따끈할 때 림바 영상 올라오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뭔가 화이팅할 수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림바 또 찾아올 거니까 자주 오죠, 요즘에. 요즘에 자주 찾아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에 어디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끔 내 몸 만들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바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